자, 인벤티지랩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 치료제 오늘도 역시나 핫합니다. 거의 뭐 그냥 이제 박스권조차도 크게 그리면서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이제 단타 수익률로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테마로 변했습니다. 우선 자, 이 비만 치료제가 자, 저도 살이 많이 쪘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샥센다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판매량 엄청나요. 저도 지금 가서 병원에서 맞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만이라는 이 질병이죠, 이제는 질병. 특히 인벤티지렙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랑 장기 지속형 GLP 다시 원요 약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대장으로서 이전에는 분명히 움직였는데 지금은 대장으로 움직이진 않고 그렇죠. 오히려 3000당 제약이나 페트론 같은 경우가 이미 임상을 단독 진행 그리고 기술 이전도 있고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랑 같이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독점 판매 텀씨 체결도 있고 걔들이 오히려 써서 이제 인벤티지랩은 후발주자로 움직인 녀석인데 이제 대장이 먼저 움직인다면 후발주가 움직이죠. 근데 이번에 이전부터 대장이었던 애였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2만 원 선까지도 한번 박스권 탈출하게 되면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면서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죠. 거의 그냥 뭐 세력이 주도해서 올라가고. 이게 이번 주에도 계속 꾸준히 가게 되면은 뭐 전력 뛰기 전선 뭐 이런 것처럼 간 것처럼 얘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근데 얘도 오르다가 언젠가는 박살나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내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올랐으면 결국 내려가는 게 이게 바이오주의 특징 아닌가요? 이런 식 산을 그려요. 항상 산을. 바이오주는요, 90% 이상의 종목이 이렇게 산을 그립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모멘텀도 강하고 제로도 계속 풀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를 보더라도 14,000이 안 깨지면은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조금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아씨,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고 손절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14,000원이 지지가 되는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여기가 다가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더 크게 끌어올려 끄집어 올려야 되는 그런 전략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 17,000원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바로 2만 원까지는 훅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지금 아쉬워요. 그냥 중간에 얼음 조금만 먹고 빠져나가기도 아쉽고. 조금 내려왔다고 해도 손절치기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얘가 너무나도 명백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종 물량 나와서 여기서 어디로든 가는데 웬만하면 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왔잖아요. 하반기부터는 거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장을 잡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벌써부터 버린다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항상 좀 쉽게 가세요. 쉽게. 주식은 쉽게 생각할수록 쉽게 되고 어렵게 생각할수록 어려운 게 주식장이에요. 최대한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비만 치료제, 특히 인벤티지랩도 이전처럼 한번 찾으면 좋겠지만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가능성 항상 있고,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가 하반기에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이슈몰이를 대고 있고 비만 치료제 대장, 특히 해외 암젠 같은 경우도 이상 결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한번더 크게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쉽게 생각하셔라. 장이 좀 불안정한 거는 있지만은 오를 때까지 우리도 제대로 먹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빠진 장에서는 바로바로 손절치고 나가고 항상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자, 지금부터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 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다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좀 표시를 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트홀딩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온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이렇게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1 문의란이 있어요. 1: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